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지금은 서로 사랑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음성을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한 것입니까? 하도 들어서 이제는 웬만한 이야기 들어도 감동이 오지 않죠? 감동이 오든 오지 않든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강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에메트 팍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사랑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잘 표현한 글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건널 수 없는 해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뉘우치게 할 수 없는 죄도 없습니다. 근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날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는지도 매듭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거대한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은 이것 모두를 녹여버릴 것입니다. 충분한 사랑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은 사랑할 때라고 말씀합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이승은 허현선 두 부부가 엄마 어렸을 적엔 하는 인형 작품을 전국적으로 전시하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감동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가봐야지 하다가 한 번도 못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책을 샀죠. 사가지고 그 책을 이제 보면서 저 자신이 참 몇 번이나 눈시울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불과 4, 50년 전에 직접 겪었던 모든 그 당시의 어려운 이야기들이 참 아름답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에 뭔가 물큰하고 와서 닿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어렸을 적엔 그 고생하던 것 우리가 달콤한 추억으로 되씹는 것은 낭만이겠죠. 그러나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낭만이 아니라 낭패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종택 씨라고 하는 동료 작가가 새 고무신이라고 하는 동요를 쓴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다 우리 고무신 신고 다녔잖아요. 예,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읍내장 십리길 솔갈비 한 짐 팔아 새 고무신 사고 맨발로 돌아가는 시골 사는 도리 돌다리 넘어서서 또 한 번 신어보고 저 고갯마루부터 정말 신고 가야지 도리는 맨발 타박타박 맨발.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고무신 샀잖아요. 너무너무 좋고 귀한 거예요. 새카만 고무신이요. 아까워서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에 맞나 하고 한번 딱 신어보고는 또 뭐가 때가 묻을까 싶어서 얼른 들어가지고 옷에다가 비벼가지고 두 손에 꼭 쥐고 지게 지금 돌아가는 도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런 행복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걸 뭐 고통이라고 여기지를 않고 고무신 하나를 새로 산 것이 마치 천하를 얻은 것처럼 행복해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가슴을 찢는 무서운 고통을 몇 곱이 넘어야 아마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이 주는 고통이 조여오는 환경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까? 무엇이 가장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들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보고 네 하는 일 해라 이랬더니 가룟유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가 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는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후에는 가룟유다는 대제사장의 군사들을 이끌고 몽둥이와 창을 들고 자기 선생 예수를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몰려올 것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 후에 당할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그는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 다시 좀 볼까요?
가론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금 앞에 놓고 영광을 얻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17장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7장 4절 잠깐 넘어가 보세요.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다 같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며 그렇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세상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몸은 무덤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몸은 병으로 쓰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안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드디어 그 십자가를 져야 할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켰습니다. 부활시켰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두 발로 짓밟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구원자로 하나님이 우뚝 높이 세웠습니다. 그 이름 앞에 온 천하가 무릎을 꿇고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혔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영화롭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 들어 세우심으로 그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부들부들 떨면서 억지로 끌려갈 비참한 처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계시적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계시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피부로 느끼는 긴장된 순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라는 이 사랑하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56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56번 가운데서 44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고비를 설교하시는 13장에서 21장 사이에 전부 다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하고 싶은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키워드가 뭐냐 하면 가장 핵심되는 말이 뭐냐 하면 사랑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 못 외우면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마지막 떠나는 장면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고 내보란 뜻이 3년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너무 맥없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을 보는 순간 그들의 꿈은 산산이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조금의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들의 믿음도 파산하고 인격도 파산하고 꿈도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겪는 허탈감과 좌절과 공포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이 제자들 중에 그래도 네로라 하던 베드로마저 공공연히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렸으니 그 꼴이 뭡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급하면 스승도 저버릴 수 있고 믿음도 다 팽개칠 수 있는 초라한 자기들의 모습을 서로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라는 것은 좌절, 실망,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서 이런 정신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 모든 위기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들로 하여금 꿋꿋하게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끈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돈이냐? 아니다. 명예냐? 아니다. 그러면 뭐냐?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제자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라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우리 목전에도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진가는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사 잘 되고 형통할 때 행복할 때 부부가 손잡고 팔 끼고 다니면서 정말로 인껏 부부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장미 같죠. 그러나 형통할 때 그렇게 행복하고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은 장미는 장미지만은 향기가 없어요. 장미의 진짜 향기는 밤중 깊은 밤중에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정말 사랑합니까? 그 사랑의 향기를 맡고 싶습니까? 생의 위기를 만나 가족이 험하고 좁은 길을 함께 걸을 때 맡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벌써부터 난리들입니다. 난리요 난리. 그렇게 잘 살 때는 머리가 하얀 흰 파뿌리가 앉을 때까지 당신과 나는 헤어질 수 없어 하던 사람들이 조금 생활이 어려워지고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여자 눈에 남편이 너무 무력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금이 가고 나중에는 티격태격하고 나중에는 별거하고 싸우고 갈라서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동안의 사랑은 가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랑의 표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표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조건이 없이 사랑했어요. 잘 살 때만 사랑하고 못 살 때는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고 못 살 때나 잘 살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사랑도 아니요. 한 번 사랑했다 하고 마음을 주었으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의 표준에 맞추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정말 사랑할 자신감을 잊어버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세상에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목사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하는데 사랑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쉬운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쉬워요. 나는 그거는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어요. 안 미워해요 아무도. 네, 아무도 안 미워해요. 그러나 사랑하라는 그 말만큼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이 없어요. 목사 같으면 절로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표준이 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 사랑하라는 말만 들으면 기가 질려버리고요. 어려우니까 포기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심각한 문제가 뒤따라옵니다. 어렵다고 포기해버려? 뭐 날마다 교회에서 하는 소리, 그 사랑 뭐 그거 다 하는 소리 아니냐? 인간인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도 약하고 손발도 약하고 입도 약하고 다 약한데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끝나죠.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카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의 참모습을 드러내신다.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기 참모습을 계시하시느냐, 드러내시느냐. 성경 펴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뭐 그다음에 크로스웨이 나가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이 꿰 맞추면서 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느냐, 잘 알게 되느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좀 알기에 알 수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참모습을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처럼 사랑해 보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어렵다.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랑하냐 하고 사랑을 포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머리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 수 없게 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선생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는 선생을 닮아야 합니다. 제자는 선생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을 해봐야 이해할 것이고 사랑을 해봐야 예수님을 닮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 어떤 변명을 늘어놓든지 간에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표준에 맞추어서 우리 서로 사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정해주셨어요.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서로가 누굽니까? 제자들끼리죠. 가룟유다 빼놓고 제자들끼리죠. 제자들끼리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거창한 인류를 사랑하라는 말씀 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서로가 누굽니까?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내 자식들이요. 서로가 누굽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마음에 두고 뭐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거 없어요. C.S. 루이스가 한 말이 맞습니다. 남자나 여자로서의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뭐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창한 타이틀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대개가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맞아요. 사랑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전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남편을 보고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하고 말한다면 나는 그 남편을 통하여 전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 남편을 통하여 동시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옳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 말씀했잖아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냐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분명히 이건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는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서로예요.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살기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의 명령 따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가지를 꼭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저 막연히 사랑해라 하니까 뭐 사랑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잘 기억하세요. 몇 가지라고 했죠? 세 가지요. 자, 첫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첫째로 위로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골고다 현장에서 넋을 잃고 돌아온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나 가릴 것 없이 그들은 다 실패자요, 배신자요, 비겁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상처와 좌절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입니다. 그들을 주저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격려의 말 한마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요. 사랑은 무슨 값을 많이 지불하는 거 아닙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랑의 전부를 대변할 수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 경쟁적이고 폭력적입니다. 너무 폭력적입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는 남편을 한번 보세요. 하루 종일 실컷 두들겨 맞고 들어오는 사람같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죽는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면 너가 산다. 너무나 무서운 생존 경쟁 사회에서 네가 없으면 내가 뒤지고 내가 없으면 너가 뒤진다는 이런 절박한 경쟁의식 속에서 하루 종일 뛰고 살다가 보면 무서운 이 정신적인 폭력 때문에 온몸이 주눅이 들어서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날이 시퍼렇게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상처도 많이 입고 들어옵니다. 너무 고독합니다. 새로 제자반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제자반에 지금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 형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참 이상해요, 목사님. 남자들끼리 모인 곳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있으면 눈물이 참 많아요. 그래요. 여자들이 옆에 있을 때는 체면세 차리고 뭐 남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눈물이 나도 울컥 참고 견디지만 남자들끼리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죠? 우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요. 절대 이상한 것 아닙니다. 남자만 이렇습니까? 요즘 반면에 아내는 집에서 하루 종일 애간장을 얼마나 태웁니까? 오늘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나?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살아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 종일 손에 일이 잡히지 아니할 정도로 안절부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면 표정부터 먼저 살피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것이 아내의 심정 아니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이럴 때 식구끼리 서로가 나누는 한마디의 위로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요즘 많은 독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학자요, 위대한 성인입니다. 그분이 위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외로운 사람과 함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마음을 쓰며 돌보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함께 있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의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위로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위로가 필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가족끼리 위로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아예 뭐 먼데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아이고 뭐 걱정하지 말게 곧 지나갈 태풍이야 뭐 이런 소리 하기 쉽지만 가정에서 날마다 함께 사는 식구들에게는 이 참 위로라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그리고 한 번 정도 위로는 할 수 있어도 변함없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어렵다는 걸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일이 꼬이고 잘못되어 갈 때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때 터질 것 같은 긴장을 느낄 때 가족끼리 한두 번은 우리가 뭐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줄 수 있지만 정말로 그를 위해서 내가 격려하는 사람으로서 남편을 격려하는 사람으로서 전신을 바쳐서 그를 위로하려고 자기를 비우는 아내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일이 있어요. 이 집사님은 꽤 그래도 괜찮은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 계셨고 그 남편은 뭐 믿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대표이사로 계셨고 회사도 참 잘 됐는데 그만 흑자부도를 낸 셈이 됐죠.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것도 다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나눠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며칠 후에는 경매에 붙여집니다. 이제는 갈 곳도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남자는 하루 종일 집안에 멍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집안을 한번 보세요. 생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숨 쉬는 것조차도 답답할 정도로 힘이 들어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뭐 15cm가 왔는지 뭐 10cm가 왔는지 서울에 한방눈이 막 쏟아졌죠. 그럴 때 우리 집사님 되시는 부인이 남편을 보고 여보 눈 오는 거 봐요.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 이러고 앉아있지 말고 우리 같이 카메라 들고 밖에 나가요. 나가서 눈 오는 사진 좀 같이 찍어요. 그랬대요. 아마 그 부인으로서는 남편을 격려하고 남편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했다고 느꼈던가 봐요. 아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평생 처음 남편이 그러면 나가보자고 하면서 일어서더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애도 같이 따라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오니 막 한방눈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린애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이가 가가지고 눈이 쌓인 나무를 막 흔드니까 막 눈송이가 확 쏟아지는 밑에 남편 안에 서서 카메라로 탁 찍고 말이죠. 뭐 이러면서 뭐 아주 뭐 이렇게 신나게 한 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아도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조금이라도 좀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참 마음이 우울하지 않도록 해주려고 하는 그 정성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아 참 훌륭한 아내구나 참 위대한 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큰 일을 해가 위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이 못하는 작은 일을 할 때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또 하나,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자들의 입장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뭐 그냥 누가 또 붙들고 자기들을 붙들지 않을까 해가지고 줄다름을 쳐서 다락방에 와가지고 문 딱 닫아 걸고 지금 11명이 지금 들어앉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갑자기 베드로를 보고 당신 우리 제자의 수제자가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세 번이나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우리를 망신시킬 수 있느냐? 하고 막 대들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다른 제자는 요한을 보고 자네는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로 옆에까지가 서 있었지 않냐? 너 거기 가서 뭘 하고 있었니? 너 대제사장을 좀 안다면서 아니 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옆에서 너 좀 일을 좀 할 수 있었지 않았냐? 뭐 하고 여러분 서로 탓을 하고 불평하고 막 화를 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안드레는 누구를 보고 네가 처음부터 예수 따라 나서겠다고 금을 버리고 쫓아가지 않았으면 나도 안 따라갔어. 지금도 나는 갈릴리에서 고기 잘 잡고 나 이런 꼴을 안 당했을 거야. 괜히 네가 뭐야 흥분해가지고 나서는 통해 내가 오늘 이 꼴이 됐지 않냐. 만약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막 서로 탓을 하고 막 그냥 용서를 못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분위기가 어떠했겠어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 쉬워요. 가정에서 서로 탓하면서 용서 못하는 살벌한 분위기를 우리가 가정에서 만들기 쉬워요. 용서는 공동체 생활의 접착제라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끊어지지 않도록 딱 접착제로 묶어주는 것이 용서라고 그래요. 용서하면 공동체가 절대 흩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면 이 접착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흩어지고 맙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사랑을 갈구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가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용서해 주어야 될 빚을 지고 있어요. 특별히 가정 식구들에게 용서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먼 사람으로부터 상처입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식구들로 인해서 상처받습니다. 나을만 하면 또 상처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상처를 또 긁어가지고 피를 냅니다. 우리가 이러면서 가정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상처를 받아도 쉽게 아물 수 있고 또 상처를 덜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고 살기가 빠듯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나도 모르게 막 상처를 줘요. 옛날 시골 농사 지을 때는 화가 나면 밖에 나가 강아지라도 막 두들겨 패면 되지만 지금은 강아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막 화풀이를 하고 막 애들 들먹고 막 이러면서 상처를 줘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전부 다 남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용서는 자기를 해방시키는 행위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를 하면 누구누구한테 감정이 상했다는 정신적 부담에서 자기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면 항상 감정을 상하게 한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데리고 다니는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용서를 하면 그 부담에서 자유하는 것이요. 용서하면 나도 살고 내 가까이 있는 가족도 삽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들도 삽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는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용서한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만은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가정 안에 웃음이 사라져버렸다. 그럴 때 갑자기 어떤 문제가 터지지 않아요. 터지면 과거에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했으면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한 감정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을 괴롭히고 아내를 괴롭히고 서로가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을 보세요.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 깨어지는 것이 진짜 돈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진짜? 돈 문제가 아니에요. 평소에 용서한 줄 알았는데
사실 보니까 용서하지 않고 있는 마음의 응어리 때문에 가정이 다 깨지는 것이고 가정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못난 남편도 용서하세요. 무능한 남편도 용서하세요. 평소에 돈 잘 벌어줄 때 흥청망청 쓰고 저축해놓은 것 별로 없는 아내도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서로 끌어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어려운 위기에 함께 웃으면서 밝은 얼굴로 매일매일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셋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진정한 사랑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인내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이 뭐냐?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사랑이 뭐냐?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린 자 세시면 살인도 면한다는 예 속담이 있습니다.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험하고 가파른 길을 오르면서 함께 땀 흘리며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위대한 여성이 참는 데 대해서 이런 비유를 했어요. 저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터널을 한번 통과하려면 30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터널이 긴지요. 옛날에 기차가 막 연기를 품으면서 달릴 때는요. 일단 터널 속에 들어가면 다 손수건 가지고 코를 막아야 돼요. 아무리 문을 꽉꽉 닫아놔도 막 온 사방에서 연기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막 코안이 새카매지죠. 이제 한 30분 이렇게 연기를 마시면서 가야 합니다. 괴로운 여행입니다. 자, 그래서 참을 수 없다고 해서 그 가운데서 기차표를 찢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모든 사람은 참습니다. 조금 있으면 밝은 햇살이 찬란하게 비치는 입구가 나올 거야. 이제 한 10분만 더 가면 돼. 하고는 그렇게 기한 공기를 마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참고 가만히 있습니다. 전에 우리도 그래 봤거든요. 이게 인내입니다. IMF 한파인지 GMF 한파인지 하여튼 이 한파가 참 이 스쳐 우리나라를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한동안 이제 우리가 추위도 참아야 되고 좀 덜 먹고 참아야 되고 쓰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참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참아야 되고 참아주어야 됩니다. 아빠 우린 참을 수 있어요. 아빠 염려하지 마세요. 여보 나 괜찮아요. 전에 옷 다시 손질해가 입으니까 이렇게 이쁘지 않아요? 봐요 이러면서 나 참 수 있어요. 아빠 뭐 직장 못 가는 거 너무 그 하지 마세요. 한 두 달 푹 쉬세요.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자고요. 뭐 기껏 해봐야 한 2년 하면 되지 않겠어요? 아 이러면서 서로 참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정을 위기 속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참으세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위로하세요. 용서하세요. 참으세요. 이 세 가지를 한두 번만 실천하지 말고 계속 한평생을 실천하세요. 식구끼리 나누는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랑입니다. 은혜를 받아야만이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하는 사랑이라고 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도 있는 옛 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은혜 받아야 하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은혜 받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감격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하는 사랑,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왕 사랑해야 된다면 흠뻑 젖을 때까지 합시다. 적당히 사랑하지 맙시다. 잠깐 사랑하다가 중단하지 맙시다. 그저 흠뻑 젖어가지고 그냥 온 집안이 사랑의 홍수가 나가지고 전부 다 막 떠내려갈 정도로 한번 실컷 사랑해보자. 작은 정원은, 조그마한 정원을 갖고 있는 어느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본 일이 있어요. 그 정원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아침마다 나가서는 그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참 물을 주는 재미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아침에도 물 주고 저녁에도 물 주고 그러는데 아, 이 나무가 자꾸 시들시들하고 생기가 없어집니다. 고민고민하다가 자기 회사에 있는 나무에 관한한 도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좀 봐달라고 그랬다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저거 살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냐?
그 사람이 결국 내린 진단이 이것입니다. 땅이 천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병이 든 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물을 너무 적게 주어서 그렇다 그래요.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아침에도 물 주고 저녁에도 물 주는데. 아니요. 당신 물을 그렇게 아침에도 주고 저녁에도 주지만은 적게 주니까 나무가 더 갈급증이 나 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응? 양을 마음껏 주지 아니하면 나무가 오히려 물을 줌으로써 더 나무는 병이 들어요. 물을 대충대충 주면 안 됩니다. 큰 나무는 물이 뿌리 깊이까지 푹 스며들도록 잔뜩 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나무는 갈증을 안 느끼지. 뭐 잎사귀에 가서 호수 가지고 일해주고 가고 말이죠. 이러면은 이 뿌리가 갈증이 나가지고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더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흠뻑 주세요, 흠뻑. 나무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그러지 않아요. 사랑해요 하고 간지러 주고 나면 여러분 마음은 지금 허허 비어있는데 예? 날마다 간지름만 주면 되겠어요? 그냥 사랑이 속에서부터 그냥 물씬물씬하게 막 품어 나오더라고. 나중에는 아이고 그만 사랑해요 나 못 살겠어요 할 정도로 그냥 마음껏 사랑해 주라고 말이요.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도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보다도 더 마력적인 것이 뭐 있냐.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어깨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것을 느끼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크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 내 어깨에 촥 와서 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신 누가 하나님의 이 큰 손이 되기를 원합니까? 힘이 빠진 남편의 어깨에 얹는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누굽니까?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의 어깨에 얹는 하나님의 큰 손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부인은, 사랑하는 남편은 불안해하는 아내의 어깨에 조용히 얹어주시는 하나님의 부드럽고 큰 손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큰 손이 되세요. 아내가 큰 손이 되세요. 아빠한테 딸과 아들이 큰 손이 되세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가정을 향하여 물밀듯이 달려와도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며 누구를 사랑해야 되며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위로의 말 아끼지 말게 하시고 용서 아끼지 말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인내하는 것 아끼지 말게 하셔서 서로서로가 서로에게 어깨에 얹으시는 하나님의 큰 손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리하여 온 가정이 IMF 한파를 만날지라도 과거보다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